정말로 어떤 꾸밈 없는 미소 같잖아요, 그렇지요? 너무나 좋습니다. 최봉희 단장님이에요. 박수 한번 주시고. 연수영 선배님 만나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소나무 우리 그 가수님 음반 이렇게 또 이렇게 참 발표회 이렇게 해서 연수영 선배님 사회 보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더 뜬 것 같아요. 우리 칠봉 누나분도 신곡 있잖아요. 네, 제 노래도 있습니다. 신곡 발표도 하셨죠? 예. 부럽다, 진짜. 아, 감사해요. 네,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우리 소나무 우리 또 가수님 또 신곡 발표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근데 이렇게 다 보니까요, 최봉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쯤에 어떤 분은요, 제가 사복 입으니까 못 알아봐요. 그래서 제가 가서 악수해갖고요, 저 칠봉입니다. 근데 아이고 반갑다고 안겨줘. 원래 그래요, 그죠? 분장하면 또 못 알아봐요, 그죠? 분장 안 하면. 예, 아무쪼록 만나 반갑고요. 오늘 이렇게 소나무 가수님 예, 신곡 발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파이팅하고, 그리고 우리 저 천희 가수님 있잖아요. 야, 군사랑아 있잖아요. 우리 품마님들이 노래를 너무 많이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, 사실. 근데요, 우리 천희 가수님이 알고 보니까요, 저하고 같이 옆에 고양이에요. 와, 나 깜짝 놀랐어요. 나 군사랑아 막 그래서 나는 천희 가수님이 고양이 군사인 줄 알았거든요. 알고 보니까요, 우리 바로 옆에 집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, 진짜 우리 고향군이구나 또 그래 느꼈네요. 아무쪼록 네, 반갑고 우리 또 우리 저 철유 가수님, 제가 군사랑을 노래를요 우리 품마님도 많이 부르지만요, 저도요 하루면요 한 진짜 100번 부른 것 같아요. 100번 진짜 거짓말 좀 보태가 한 50번 부른 것 같아요. 아무튼 많이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예,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천희 가수님 노래 군사랑아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괜찮겠죠? 사실 소생 제 노래도 있어요. 근데 제 노래는요 뒤에 부를게요. 왜냐면 그래도 우리 가수님보다도 저는 조금 부족하니까. 그래서 우리 천희 가수님들의 군사랑아 응원.
감사합니다. 아, 앵콜이에요? 아니, 나 노래 한 곡 불렀는데 앵콜 나와요? 나는 엄청 힘들게 불렀어요. 진짜. 왜냐면 여기서 공연해갖고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수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걱정했거든요. 근데 노래 들을만 했어요? 네. 야, 그러면 이번에 제 노래 한번 부를까요? 네. 질투는. 오! 그 노래 벌써 아시네? 아이고, 너무 감사해요.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아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춤추는 질봉이를요 지금 그 우리 각설이 품바님들도 예, 많이 지금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인분들 많이 불러주고 또 질봉이 또 팬분들도 지금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. 근데 처음에는요 뭐 춤추는 질봉이 노래가 뭐야?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감봤어요. 근데요 자꾸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와닿다고 그래갖고 많이 불러준대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춤추는 질봉이 본인 네, 선생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슬비야!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아유,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